직접적인 상급이시네. 네. 그래도 사회생활 하는 데는 아무 문제 없다고 했어요. 그럼 저기 손님한테 가서 옷 팔아봐요. 저기요. 이 옷 좀 봐주세요. 아, 저 손님은 뚱뚱해서 이런 거 입으면 안 돼요. 뭐야. 재수없어. 손님, 이게 더 잘 어울리는데? 됐어요. 그냥 가세요. 왜요? 뚱뚱한 사람한테 뚱뚱하다고 하면 기분 나쁘지 않겠어요? 그래야 맞는 옷을 찾죠. 맞지도 않는데 팔 순 없잖아요. 사람들이 그쪽한테 바보라 그러면 기분 좋겠어요? 괜찮아요. 됐으니까 그냥 가. 장사해야 돼. 불합격이면 불합격이지. 왜 반말이에요? 나이도 나보다 어린 것 같은데. 알았어요. 알았어요. 미안해요. 됐죠? 저도요. 바보가 괜찮아서 괜찮다고 한 거 아니거든요. 하도 많이 들어서 이골이 나지만 참는 거예요. 내가 얼마나 노력하는 줄 알아요? 맨날 한자 공부하고 일기도 쓰고 그래요. 근데 살은 빼면 되잖아요. 그거 가르쳐줬는데 뭐가 그렇게 잘못됐어요? 안 가면 경찰 불러요. 경찰이요? 별일 없겠지? 남실이가 갔으니까 괜찮겠지? 누나 왜 울어? 어? 남이야, 왜? 엄마한테 말해봐. 어? 괜찮아. 뚱뚱해서 뚱뚱하다고 했는데 그게 잘못이야. 괜찮아. 응? 우리 남이 잘못한 거 없어. 응? 괜찮아. 응? 괜찮아. 그래. 괜찮아. 저기 엄마 봐봐. 괜찮아. 그게 어떻게 된 거냐면요. 알아. 누나 잘못한 거 없는 거. 이제 알겠어? 우리가 왜 말렸는지. 그래도 포기하지 말고 다시 해보는 건 어때요? 재밌어? 무슨 인간도전 이런 거 하는 거 같아? 여기서 일하는 것도 가족이니까 가능한 거야. 내가 있고 엄마가 있으니까 가능한 거라고. 세상 사람들이 우리처럼 이해해주면 얼마나 좋겠어. 남실이 당신만 모르는 거 아니지만 그럴수록 누나만 더 힘들어져.